이것은 빔 프로젝터입니다. 전원을 켠 다음 여기에 각종 기기로 미디어를 입력하면 모니터가 없어도 빛을 쏴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커다란 모니터가 없어도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재밌냐? 그래서 이 빔 프로젝터 모니터보다 가볍고 작으니까 휴대용으로도 딱이겠죠? 이거 바지에도 주머니를 조금 찢기만 하면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을 휴대용으로 쓴다면 밖에서 코딱지만한 핸드폰 화면을 엄청 크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아, 이 빔 프로젝터는 전기선을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네요? 너무 당연한 얘긴가? 전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집안에서나 220V 코드를 꽂을 수 있지 전기 꽂을 데도 없는 밖에 나오면 이 빔 프로젝터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벽돌하고 똑같죠 뭐. 뭐야? 내 빔 프로젝터 어디 갔어? 이대로 포기할 순 없고 그래가지고 이 빔 프로젝터를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한 10,000mAh짜리 똑같은 것을 3개 묶어서 배터리끼리 직렬 연결시키고 여기에 배터리 관리 회로를 연결합니다. 그리고 나서 잘 마감하면 12V 배터리 팩이 되죠. 그리고 이런 USB로 되어있는 시거잭 소켓이 있어서 이것을 잘라다가 여기에 차량용 인버터를 꽂고 이것을 배터리와 연결하면 배터리로 220V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이 시거 소켓의 전선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큰 전력을 사용하면 전선의 저항 때문에 발열이 엄청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선을 다 자르고 속을 파내서 두꺼운 전선으로 연결합니다. 그리고 전선이 노출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고 마감하면 완성이죠.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 빔 프로젝터에 코드를 연결하면 이제 휴대용으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로 220V를 사용하니 빔 프로젝터를 켤 수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화면을 넓게 볼 수 있죠. 실제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땅을 보고 다니면서 쓰면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 나무판을 가져와서 여기에 빔 프로젝터를 올려서 두 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광고 현수막 거는 기구에 빔을 비춰줄 현수막을 걸고 이것을 나무에 고정한 다음 목에 안정적이게 걸 수 있도록 와이어를 달았습니다. 완성됐는데 이것을 장착하면 이제 두 손을 쓰지 않고 프로젝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앞에 스크린으로 시청이 가능하죠. 야외에서 정면을 본 상태로 핸즈프리 시청이 가능합니다. 스크린이 약간 펄럭거리기는 한데 그거는 스크린 아래에 적당한 무기를 달면 바로 해결될 것 같고요. 이것으로 걸어다닐 때 작은 핸드폰 화면을 볼 필요 없이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죠.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라고 생각한 와중 빔 프로젝터 광고를 받았습니다. 빔 깨토! 바로 사운드 판다의 루커빔입니다. 루커빔의 박스를 열어보면 광고지만 정말 놀라운데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작고 가벼워요. 진짜 손바닥만 하고 무게는 생수병보다 가벼운 350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건 진짜 주머니에 들어갈 것... 뭐야, 원래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해서 주머니를 찢으려고 했는데 진짜 들어가 버리네? 작고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고 쓰거나 캠핑과 같이 밖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루커빔에겐 이 휴대용으로 220V를 사용하게 해주는 장치는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잘 포장해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루커빔 이번엔 전원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HDMI 연결 없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잠깐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화질은 만족스러웠고요. 특징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빔 프로젝터들은 펜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었는데 이건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운드가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긴 어렵지만 소리 크기나 음질도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내장 스피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음량의 소리가 필요하거나 이어폰으로 본인만 듣고 싶다면 블루투스가 되니까 갖고 있는 기기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리모컨뿐만 아니라 전용 앱도 있어서 커서 이동, 클릭, 스크롤 조작, 검색이 가능하고 반응 속도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어플뿐만 아니라 이 빔 프로젝터 자체도 핸드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제품의 상세 스펙은 200 안시 루멘 3500:1 정적 명암비라고 하는데 솔직히 뭔 뜻인지 잘 몰라요. 뭐 안시 루멘이 중요하다고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 일부 빔 프로젝터 회사들은 이 수치 확인이 어려우니까 스펙을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듣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수치만
말하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잘 알기 어려우니까 몇 개 제품을 빌려서 총 4가지 제품을 직접 비교해보았습니다. 첫 번째 루커빔 현시점 40만원대 무게는 약 350g에 200안시 루멘 3500대1 정적 명암비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. 두 번째 A제품 현시점 배터리까지 100만원 이상이고 무게는 약 1.7kg에 550LED 루멘 10만대1 명암비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. 세 번째 B제품 현시점 50만원대 무게는 약 670g에 350안시 루멘 10만대1 동적 명암비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. 마지막 C제품 제가 휴대용으로 활용했던 제품인데 현시점 10만원대 무게는 약 1kg에 250안시 루멘 5000대1 명암비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들의 스펙들만 봐서 뭐가 좋은지 대체 와닿지가 않는데 각 프로젝터들의 빔 화면과 실제 녹음한 소리를 비교해볼게요. 똑같은 소리를 4번이나 들으니 약간 어지러운데 소리는 그만 듣고 4개 화면을 동시에 비교할게요. 추가로 어플 기능이 없는 C제품을 제외하고 빔 프로젝터 내장 어플이 켜지는 속도도 비교해봤어요. 이렇게 짧지만 제품들을 잠깐 비교해보았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잘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가지를 사용하면서 든 개인적인 생각은 빔 프로젝터에서 키 입력을 할 때 방향키로 엄청 왔다갔다 하면서 입력하거나 정 안되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는데 루커빔에는 어플로 키보드 입력이 되고 마우스 조작도 돼서 좋았고요. 광고긴 하지만 성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끝으로 이번에 특별히 루커빔 회사인 사운드판다에서 역대 했던 할인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할인 이벤트를 우리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한 하니 해당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. 이 루커빔은 실내 그리고 실외에서도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제품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휴대용으로 걸어다니면서 사용하실 거면 빔 프로젝터를 휴대하며 보는 장치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